엄마가 딱 들어와서 왔는데 네. 일단은 방울소리가 막 들려요. 네.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뭐 엄마가 신을 받았거나 그 아니고서는 내가 네. 뭔가 그런 중력이 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그런 거를 좀 느끼거나 하니까는 네. 엄마가 방울소리가 좀 많이 들리거든.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요. 네. 누가? 고모 할머니가 신을 모셨고, 그리고 외가 쪽에 이게 외할머니의 그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또또 신을 누가 모셨다고 있었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모셨어가지고 끝났으면 좋으리 엄마. 네. 나한테도 그런 기운들이 많이 넘나들고 있어요. 그 진작에 엄마가 나이가 더 젊어서 20대에 30대에 점집에 갔으면은 너도 신줄이 너무 많은데 너도 신내림을 받아야 그게 되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야 돼, 사실은. 네.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만한 촉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사람이고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사는데? 좀 많이 힘들죠. 순탄하진 당연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순탄하게 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뭔가를 좀 느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섬뜩해. 근데 네. 내가 볼땐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분명히 맞아요. 뭐가 왔다 하니까 섬뜩한 거거든. 네, 그게 있어요. 최근에 많이 그걸 느껴요. 어떻게? 그냥 뭐 상대하고 얘기하다가도 이게 그냥 술술술 나와요. 말이 나와. 예, 언니, 그렇게 하지 마. 뭐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그렇지. 언니 지금 상황이 이러하지. 뭐 그럼 다들 맞대. 예. 그리고 뭐 누군가가 자꾸 옆에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또멍 때리고 있으면 누가 어깨를 툭 치고 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가 옛날에 했던 말,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걸어다닌다. 미치겠는 거라. 보는 데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왕래하는 걸음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근데 신발음도 조금 부른 거는 사실이고 엄마한테. 근데 신이 있다는 거는 막 귀신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많이 왔다 갔다 조금 하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엄마를 보는데 앞이 하얗다가 상도 조금 났어요. 상바람이 조금 불었다 그러거든. 누가 가셨어요? 애들 할머니.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가시는 걸음에 잘 가셔가지고 쫙 하늘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그거 좀안된것 같아. 저도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금 안 좋아. 그것도 조금 왕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야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또 금방 잊어먹어. 또 네. 금방 일어나고 또뭐 해야지. 또 이런 사람이다. 근데 또 다시 또 조금 무료함이 있으면 또, 하고 또 이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뭐 있으면 또 금방 또 움직이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세요. 엄마야가. 근데 반짝반짝 빛나고 엄마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라서 내가 직업을 삼는다면 누군가를 굉장히 예쁘게 해준다거나 누구를 빛나게 해준다거나 그걸 내가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사셔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내가 예쁘게 해가지고 뭘 한다거나 쉽게 말하면은 뭐 반짝반짝 조명 아래 내가 논다거나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둘다 엄마 남을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내가 예쁘게 해가지고 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사람이다. 원래 뭐 하셨던 사람이에요? 원래 미용이요. 그쵸? 원래 남 예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근데 잘했어. 근데 왜 때려쳤어요? 이제 애들 아빠랑 헤어지면서 그게 적게 되고 또 미용이 돈이 또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제 미용하면서 투잡을 하다가 이제 지금 다니는 이제 밤에 일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돈이 더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응. 엄마. 그래서 그냥 우선 당분간은 미용을 접자. 근데 다시 미용을 하러 가기도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너무 좋아, 엄마는. 그렇긴 한데 미용은 손은 놓고 싶진 그건 내 않아요. 마음인 거고, 내가 이 밤에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재밌게 막 흘러가는 거가 매일이 그냥 즐거워. 이게 맞아요. 돈을 벌러 나가는 건지, 내가 오늘 놀러 나가는 건지, 신이 나 저녁이 되면, 그 낮에는 힘들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도, 해가 똑 떨어지고 나면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아싸! 이러는 맞아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자에 좋아서 미쳐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림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엄마가. 근데, 맞아요. 인간 내가 그게 좋은지, 이걸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뭐가 씨하고 붙어갖고 맨날 밤만 되면 해롱해롱하니 나가가지고 노는지, 그것도 잘 분간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심 갖고 사는 사람은 분명한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를 한 번씩 깜빡깜빡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넘나드는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엄마가 잘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 뭐 궁금해서 오셨어요?
지금 어떤 분이 계속 좋다고. 남자는 끊이지가 않아요. 예쁘게 해줘야 되고 예쁘게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내미는 손길이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 손길 중에 내가 잡아야 되는 손인지 이제 그거를 보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 네. 몇 살인데 남자가? 지은 다섯. 네, 개띠. 성이 뭐예요? 김가요. 김가요. 그렇지. 아. 근데 엄마한테 뭐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살자고. 지금 엄마 어차피 같이 살아도 또 찢어져야 되는데 왜 네. 살아? 아, 못 살아요. 아.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 네. 근데 그 돈을 엄마한테 다 줘야지 도움이 되는 건데. 네. 맞잖아. 네 돈 많고 부자 안 먹을 건데 내한테 써야지. 근데 그것도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다, 엄마. 아. 근데 왜 물어봐? 같이 살고 싶어서? 아니요. 못 산다, 엄마, 근데. 아니, 저도 뭐 그렇게 살고 싶. 그리고 엄마가 얽매여서 살아봤던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엄마는 그거를 못 버티는 사람인데. 맞아요. 뭔 밥그릇을 또 같이 먹으려고 합니까? 니 따로 내 따로 해야 된다. 아니요. 근데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네. 그거면 됐다. 근데 해 끼칠 사람은 아니다, 엄마. 아. 근데 이 남자도 좀 집착 아닌 집착이 있어요. 엄청. 근데 엄마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 엄마가 그걸 버텨낼 수 있겠냐고. 아니요. 그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왜 사람 만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좋게 이렇게 죽이네 살리네 할까 무서운 거야. 그런 것도 우리 엄마 살인 사건이 왜 납니까? 다 여자 때문에 난다. 그죠? 아 근데 집착이 조금 있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요. 아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 거를 뺏어갈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네네. 아, 근데 엄마한테 집을 하나 사준다거나 차를 한 대 사준다거나 그렇게 큰 보장이 있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소소하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거기까지만 엄마가 생각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말고도요 또 있어요. 또 있다고. 제가요? 아니 계속 대시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도 그런 이런 촉이 되게 발달돼 있는 사람이라서 딱 보면 알잖아요. 너는 어떤 놈이고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내 거 가져갈 놈이고 너는 조금 보태줄 놈이고 너는 많이 보태줄 놈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느낌대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맞다. 근데 물어봤을 때 엄마도 뭔가가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래도, 여러 사람 중에 지금 이 사람만 물어봤잖아. 이분 지금 이게 저도 한눈만 파니까요. 한 사람만. 근데 엄마 짝은 절대 못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가 한번 뭐 전화를 안 받았어. 한번 연락이 안 됐어. 네. 그러면 계속 한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 아, 근데 사람이 뭐라고 할 때는 잠깐 순간은 고칠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릴 순 없어요. 막 똑같이 또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버티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딱 여기까지의 관계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근데 계속 내미는 손이 있다, 엄마. 근데 10개 내밀면 하나는 좋은 놈 생기겠지. 10개 다 썩은 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좋은 줄 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내년에 또 삼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삼재 들어오면은, 그럼 내년부터 조심하면 되겠네요가 아니라, 그 전년부터 올부터도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남의 쌈통에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내가 그것 때문에 구설이 나거나 뭔가 망신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엄마가 잘 지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 다 세고 강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다 의리 있고 네. 정 있고 따뜻한 네. 사람들만 있는데. 네, 맞아요. 진짜 그렇다. 아,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이 개해도 되겠다. 누가 토끼지는 않겠다, 엄마. 그런 사람들이 왔다. 근데 다 무섭다, 강하고. 엄마도 세다. 나 너무 세다, 근데. 무수죽겠다, 오늘. 언니들한테 너무 좋아요. 그제 다 세다. 무수죽겠다, 엄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애들 좀 궁금해서 어떤 애들까? 엄마가 이 정도의 기운이 있고 엄마가 이 정도의 상바람이 불고 상문바람도 불고 뭔가의 귀신들의 왕래도 있다고 하면 새끼들이 그냥 안정되기는 힘들어요 엄마 같이 유전이고 같이 타는 거거든 몇 살 먹었어 애기가? 막둥이가 좀 걱정돼서 그런 몇 살이야? 19이요 19이야 이름이 뭐예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학생? 아니 지금 당연히 학생이지. 그러니까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 얘기. 지금 이제 그 체육학과 그 준비하거든요. 네. 그건 잘한 것 같아. 네. 운동한 건 잘한 것 같아. 네. 뭐 운동했어요? 아니 운동은 딱히 한 게 없고 그냥 체육학과로 가려고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레저 스포츠 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 이 얘기가 가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이가 차서 군인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어떤 거요? 군인. 군인.
이는 이제 체육교사 하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 애는 아닌데.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체육과에 가면은 기초적으로 뭔가 운동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접하고 해야 되잖아요. 운동은 좋아라는 하는데 그게 아닌데 갈 수 있을지 선택을 잘 한 건지. 엄마 근데 이 아들이 뭐가 왜 걱정인 거야? 이 아들은 사실 걱정할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왜 뭐 때문에 걱정이야 엄마? 아니, 너무 요즘 아빠하고 많이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되게 막 갈팡질팡. 아니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애기가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데 애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웃긴 거다. 맞잖아 엄마.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크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혀서 뭐 학교를 안 간다든지 내가 뭔가를 포기한다든지 뭐가 지금 내가 다 내려놓고 있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어. 학교 근데 학교 출석이 조금 부족해. 네. 왜 뭐 때문에? 아, 막 방황을 좀 했어. 네, 그게 뭐 이게 막 심각하게 그 방황이 아니라 잠을 이제 뭐라 늦잠 자서 못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엄마가 키워요? 아니요. 그럼 누구랑 살아? 지금 아빠랑. 아빠하고 살아 네. 있어? 형들도 이제 아빠 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막둥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 아빠 자체도 좀 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뭔가를 이렇게 아우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엄마 이 얘기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 얘기 자체는요, 엄마, 이렇게 좀 체계적인 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맞는 거. 1, 2, 3, 4, 5. 1, 3, 5 말고 1, 2, 3, 4, 5가 되게 그럼 그런 걸 해야 돼서 사실은 군대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건 싫대?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갈 수 있으면 간다고. 아니,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건 싫대? 그거는. 그건 아니래. 어디 무슨 장교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꿈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머리가 없는 애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선생을 할 만하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진 지금은 못해요, 엄마. 얘 지금 시험 보면 100% 합격합니다 소리는 안 나올 텐데 얘가 지금 딱 턱걸이에서 왔다 갔다 조금 하고 있는 경우로 네네.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 출석률로 가는 게 아니라 실기로. 100% 실기로. 뭐 어떤 실기로 봐? 그냥 체육, 뭐, 체력으로 그냥? 네네. 그걸로. 그런 걸로 가는 거라면 괜찮아요, 엄마, 이 얘기요. 그런 걸로는 남의 축에 빠지지 않아요. 엄마가 근데 그렇게 걱정해야 될 만한 얘기 아니야. 항상 오면 막, 이제, 아빠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다 얘기를 하고, 엄마, 나 그냥 뭐 대학 포기할까? 그냥 뭐 할까? 뭐 할까? 자꾸 이러니까. 남의 없는 소리다. 그래? 네 대학 포기하라면 끝까지 한다고 한다. 아니 나 그거 할 건데 이란다. 그냥 그래요? 내가 어리광 부리는 거다 엄마 그거는. 얘가 내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가 용기 줘야 되고 네네. 또 막둥이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는 자성이고 네. 그리고 아직 학생이니까 근데 엄마가 돌봐줘야 되면 필요한 얘기지만 엄마 뭐가 막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로는 안 보여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얘가 이게 지금 확고하지가 않아요, 엄마. 네. 내가 체육 선생님을 해야지가 지금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겠어요가 그게 아니야, 엄마. 네. 그냥 내가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해볼까지 이게 무조건 내 꿈입니다가 못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마음 먹은 거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서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네. 일단 경험해보고 시도해봐. 엄마가 이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내 마음을 못 잡고 있다 지금.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야. 이거를 해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얘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만 좀 해줘도 될 것 같아. 알겠죠? 엄마 이게 네. 괜찮아. 그래요? 그럼 뭐 걱정이 없고. 혹시 아까 그 남자. 그분은 남자 좋아요? 사진 있어 엄마? 뭐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
뭐 이분도 뭐 사업하는 게 잘 이 사람 사업 안 되지는 않아요 엄마.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막 욕심을 낼 만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다. 네, 사실상 그래요. 그냥 옆에 있어주니까 고맙고 네. 그중에 네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낫고 이 소리가 나오지 내가 막 욕심내가지고 누구를 이겨먹어서 이 사람을 차지해야지는 아니다. 네, 그건 있어요. 너무 그리고 엄마 근데 이 남자 돈 함부로 안 써요. 네, 알아요. 본인이 그런 얘기 들어요. 이 사람 돈 소중한 사람이고 네, 아끼는 엄청. 사람이지 쓸 때 쓰는 사람이지 아무렇게나 막 돈 네. 흘리고 다니는 사람 못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자면 뭐를 조금 바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라면 그 마음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다, 네, 이 사람한테도. 그냥 되게 너무 막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는 그런 것 때문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외로운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주위에 사업을 하니까 사람이야 많겠죠. 근데 내가 마음 둘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이 사람도 그게 너무 좋을 거야. 전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이 자유분방한 엄마가 이 사람 네. 옆에만 있어줄 수가 없잖아. 그게 또 문제다. 네. 항상 얘기.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한테 해킬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냥 옆에 두면서 밥이나 묵고 좋은 데나 갔다 오시고 하세요. 네. 아저씨 착한 사람이다. 근데 네, 엄청 착해요.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오기 부리면 엄마 이 사람도 무섭다. 근데 오기가 있다 이 사람도 엄마. 네. 그러니까 그게 집착 아까 부린다 했잖아. 그래서 오기를 부리면 조금 무서움증이 있는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요. 남 피나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은 조심해야 되니까 엄마. 그냥 친구로 만나면 되겠다 엄마. 뭘 같이 살기는 뭘 같이 살아. 따로따로 살면서 친구하세요. 아니다. 다행히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아저씨 집도요. 헬메이 보이거든. 엄마 집에도 아까 내가 무당 소리 난다고 했잖아. 네. 이 아저씨 집에도 그런 게 보여. 뭐 들은 거 있어? 아니요. 뭐 들어봤어? 네. 우리가 원래 부부도 끼리끼리 부부가 되고요. 맞지? 네. 친구도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거거든. 애인도 끼리끼리 애인이 되는 것 같다 엄마. 이 집도 뭔가 그런 줄력이 조금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남잔데도 촉이 좀 있어요. 남잔데도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도. 엄마 근데 나쁜 사람 아니니까 친구처럼 잘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 네네. 알겠지? 절대 합치면 안 됩니다. 네. 착한 사람 만났다 근데. 엄마가 착한 사람이니까 또 착한 사람 만나는가 봐. 아니 오늘 이제 여기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태어난 시랑 다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 뭐 보려고 가냐고. 그냥 내 거 보려고. 비단 아씨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라. 근데 돈 안 준다고 했다 그라 엄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 말 틀린 거 보여주려면 돈이나 조금 주라고 하고 알겠지? 보탬이 돼야지 남자가. 맞다 이거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밤에 나가서 일하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돈 벌라고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누군가의 뭔가 인연자가 됐을 때에는 나한테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제가 미용은 하고는 싶은데 재력이 안 따라주니까 있으라고. 근데 엄마가 지금 이 생각하잖아. 내가 돈을 조금 만들어 놓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해도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은 그냥 마음인 거고 그거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이제 좀 이쪽으로 엄마가 굴러갈 것 같아. 이쪽으로요? 근데 엄마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잖아요. 엄마 지금 미용실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 재밌어요. 그렇잖아. 근데 재밌는 일 하면 된다 엄마. 남들 말은 남들 말이고 네. 남들 눈은 남의 눈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네. 엄마. 미용실 안 할 것 같은데 왜? 아 그래요? 작게라도 하나 하고 작게 해가지고 뭐 이틀 문 열고 하루 쉬고 말라고요. 그게요. 그게 문제죠. 잘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잠깐 문 열고 닫을 것 같으면 안 하는 마음 못 하다 엄마. 소문이 더 나빠진다 그거는. 야, 내일 두고 지금 행복하니까 그 행복 조금 더 누리세요. 끝났다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안 되는데. 아니면 이제 동네 사람들 머리 해줘.
엄마 기술 쓰면 되지. 너도 머리 좀 한 번씩 잘라주고. 아시겠죠? 네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